안녕하세요. 요번에 해볼 게임은 광망추적자라는 게임이고요. 요 게임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안드로이드는 없지만 아이폰 인기 순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처음 해보는 거래가지고 주인공이 뭐 빛을 따라가는 그런 스토리 같고요. 자, 이렇게 빛이 뭔가 나오면서 자, 요 빛이 주인공의 손을 다시 이렇게 떠나버려서 요거를 아무래도 찾으러 가는 스토리가 아닌가 요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꿈속 일이라는 것이고요. 자, 그녀는 한 꿈을 꾸었다. 자, 해가 사라졌고 암흑은 스며들어 그녀는 꿈속에 빠지게 되었다. 달과 별의 빛이 눈앞에 생겨 이것을 통해 꿈속 밖에 나갈 수 있을까? 자,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됐고요. 자, 여기서 자, 토끼같이 생긴 녀석인데 요게 그녀인 것 같고요. 자, 여기 밑에 발판을 자, 여기서 밑에 발판에 맞게 요렇게 클릭을 해주는 것 같고요. 자, 요런 식으로 발판들을 건너가면은 이렇게 클릭이 되면서 자, 빛 하나를 이렇게 병에 넣으면서 첫 번째 스테이지가 클리어됐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클릭하는 거래가지고 자, 무한의 계단도 약간 생각나게 하는 그런 게임인 것 같고요. 자, 꿈속 3인데 자, 아직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고요. 자, 요렇게 자, 중간중간에 이렇게 장애물도 나오기 때문에 자,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유료 게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아이폰 추천 게임으로 올라와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밑에 화살이 올라오면은 요거를 좀 기다렸다가 요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손쉽게 진행이 되고요. 자, 카톡 게임에 약간 지루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요런 거 한 번씩 해주시면은 신선한 여기서 이렇게 점프도 해주면서 자, 우리 토끼같이 생긴 녀석이 자, 7번째 스테이지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자, 아직까지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자, 계속 꿈속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제가 처음에 광고 부분 자, 이제 화살도 날라오기 때문에 뛰어오르기를 이용해 날아오는 화살을 피해 기다렸다 요런 식으로 자, 역시나 도움말을 잘 보면서 진행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발판이 없어지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이동해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씩 좀 천천히 또 화살이 날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어렵지 자, 화살이 나오는 곳을 알았다면은 요런 식으로 피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선한 게임을 한 번씩 해주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조금 기분 전환에 도움이 다음 발판 문양에 맞지 않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그녀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벌써 꿈속 10일까지 이렇게 진입을 했습니다. 자, 이제 2층까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 일단 맵을 좀 파악을 해본 다음에 자, 요런 식으로 자, 요거 별을 밟으면은 이렇게 올라오고요. 무한의 계단이랑 약간 비슷한 진행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덧 벌써 13단계까지 이렇게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발판을 잘 봐주시면서 이동하면은 손쉽게 클리어가 되고요. 요런 부분은 좀 잘라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방향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밑으로 한번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대기를 타고 있다가 자, 하나씩 이렇게 뒤에서 없어지고 있죠. 여기서 이격까지 없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덤블링을 해주면서 요번 스테이지도 클리어를 했습니다. 이렇게 직접 컨트롤하는 게임이 역시나 좀 재밌는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요것도 점프 화살을 피해주시고 자, 역시 이제 슬슬 난이도가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피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살도 피해주시면서 자, 여기 또 피해주고 자, 생각보다 실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 갑자기 조금 난이도가 있어져 버려가지고 조금 기다렸다가 이런 식으로 달별달 요렇게 클리어를 했습니다. 자, 꿈속이 몇백 단계까지 있을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자, 여기서 약간 어렵기 시작하고요. 자, 드디어 난이도가 조금 있어 보이는 스테이지로 왔고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쉽게 클리어를 할 수 있다는 점 다음에 쓰는 걸로 하고
자, 조금 빠른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자, 슬슬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 같고요. 자, 드디어 제가 원하는 난이도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벌써 35까지 왔는데 이게 자꾸 쉬운 것만 나와가지고, 조금 더 스릴 있는 스테이지가 나와줘야 할 텐데, 요번 것도 약간 스릴이 있었다고 할수 있는데, 이미 무한의 계단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해봤기 때문에, 자, 드디어 난이도가 조금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자, 빨리 이동을 했는데 이게 왜 떨어져 버리는 건지 지금 약간 의문점이 들고 있고요. 자, 제대로 다, 요거는 거의 무한의 계단 300계단 수준으로 올라온 것 같아서 조금만 멈추더라도 이제 바로 빠져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난이도가 꽤나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화살이 하나씩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한 계단씩 가면서 계속 이렇게 화살을 피해줘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자, 좀 기다렸다가 이런 식으로. 자, 한순간에 클릭 미스가 실패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심을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기다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 기다렸다가 내려가면은 요렇게, 내려가면은 요렇게, 좀 기다렸다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요렇게 클리어를 했습니다. 요거를 다 담아서 도대체 어디에다가 쓸 건지 좀 의아하긴 한데. 자, 여기서는 화살이 저기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좀 기다려줬다가 화살이 떨어지면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 기다렸다가,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자, 두 번째 화살은 좀 천천히 날아오기 때문에 바로 떨어지는 필요성이 좀 있고요. 자, 이번엔 조금 기다렸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50스테이지까지 이렇게 왔고요. 자, 이게 똑같은 스테이지만 나오고 있어가지고 좀 배경을 바꿔주거나 하면은 좀더 신선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고요. 난이도는 이제 확실히 좀 올라왔는데, 자, 기다렸다가 여기서 조금 기다렸다가 저거 날라가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50 스테이지도 클리어를 했습니다. 좀 기다려주고요. 자, 제가 떨어지기 직전에 이동을 해주는 게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여기서 기다렸다가 요렇게. 와, 자, 지금 출발. 기다렸다가 요렇게, 여기서 좀 기다렸다가 요렇게. 좋습니다. 와, 이게 난이한 스테이지였는데 또 클리어를 했고요. 자, 이게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첫 번째는 60스테이지 정도까지만 해줘야 될것 같아서 뒤에 또 어떤 스테이지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좀 궁금하긴 하지만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와, 이거는 또 뭔지. 와, 이거는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오케이. 자, 아직까지 끝이 안 났고요. 자, 벌써 59까지 이렇게 왔고요. 또 예상치 못한 곳에서 화살도 날라오기 때문에. 자, 이쯤에서 타이밍을 잘, 타이밍 맞춰서 요렇게 좋습니다. 요렇게, 오케이, 좋고요. 좋고요. 와, 드디어 59도 클리어를 했습니다. 와, 여기 진짜 너무 빡세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했는데, 자, 60까지 이렇게 넘어왔고요. 자, 지금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는데. 와, 좋았어. 이렇게 넘어왔고요. 이렇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왔고요. 자, 여기서 빠르게 가야 될 텐데 기다렸다가 이렇게 기다려봤다가 이렇게. 그렇지, 역시나 낚이지 않고요. 와, 이게 도대체 어디가 끝인지.
자, 61까지 왔는데 아직까지 끝이 안 보여가지고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